여러분들 그 보통 보면은 상가집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핑계로 안 가도 되지만 상가집 갔다 와서 크게 상문이 들어서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 나쁠 경우에는 같이 따라가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상가집 딱 갔는데 여러분 그 들어가기 싫거나 저리하기 싫거나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을 거예요. 내 아기가 내 와이프가 이제 이번 달에 출산할 예정이다 하면은 여러분 상가집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네. 상가집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물론 안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상가집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. 여러분들 그 보통 보면은 상가집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핑계로 안 가도 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라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 하더라도 꼭 가야 하는 그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친인척 했을 때 꼭 가야 되는 경우 있어요. 그리고 내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인데 그분이 가셨을 때도 꼭 가야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가셔요. 갈 때 좀 조심해서 가서 해야 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는 그거예요. 일단 가셔서 여러분들 그 들어가서 절하시잖아요. 그죠?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망자분 사진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. 왜냐면은 여러분 상가집 간다고 다 상문이 들진 않아요. 그죠? 근데 그 중에 그날 상문이 드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.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과 본인의 그런 일진이 너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. 나쁘게 맞는 거죠? 그렇게 맞으면은 상가집 갔다 와서 크게 상문이 들어서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 나쁠 경우에는 같이 따라가시는 경우도 있어요. 상가집에 가서 음식 드시는 거 괜찮아요. 여러분들 어떤 분들 상가집 가면 막 음식 그런 거 굉장히 꺼리시는데 괜찮습니다.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. 그거는 그냥 정성껏 만든 그냥 음식일 뿐이고 또 먼 길 오셨거나 아니면 힘든데 오신 분들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이 대접하는 거니까 그거 드시는 거 그렇게 꺼리지 않으셔도 돼요. 그리고 또 상가집 딱 갔는데 여러분 그 들어가기 싫거나 저리하기 싫거나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럴 때는 지금은 그 가족분들도 이해해요. 그런 거. 그리고 집안에 결혼식, 자식들 결혼식이나 아니면 어떤 경사를 앞에 뒀거나 아니면 잉태한 아기가 태어날 그 같은 달에 태어난다 그러죠? 그 돌아가신 분하고 같은 달에 태어날 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상가집 가시면 안 돼요. 그거는. 그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. 내 아기가 내 와이프가 이제 이번 달에 출산할 예정이다 하면은 여러분 상가집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결혼식이 뭐 부모 아니면 내 형제나 내 가까운 저희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다.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가시지 마세요. 그리고 집안에 병자가 계실 때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내 가족이 아프실 때도 상가집은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다 두루두루 좋습니다.